걷기는 3단계 걸음이라고 합니다. 몇 단계? 제가 몇 단계라고 했죠? 몇 단계라고 했을까요? 제가 몇 단계라고 했죠? 4단계! 네. 또는 3박자 걸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3단계로 얘기를 할게요. 걷기는 몇 단계? 3단계. 걷기는 몇 단계? 3단계. 예, 여러분 그건 안 까먹겠죠 이제. 예, 하루에 한 개씩만 애워가는 걸로, 배워가는 걸로 할게요. 걷기는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맞나요? 네. 예. 여러분은 몰랐으나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정립이 되고 이제 맞는 걸 됐겠지. 네. 걷기는 3단계를 더 쪼개서 뭐 4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단계로 얘기하는 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걷기는 3단계로 외우시는 게 편하고 기본 틀이 다 그래요. 걷기는 몇 단계? 4단계. 3단계로 나눠진다 라고 돼요. 그 중에 이제 발동작 중에 이제 3단계인데 걷기 중에 발을 오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걷기는 몇 단계? 4단계. 예. 처음에 뒤꿈치예요. 예, 손을 골반에 두세요. 골반. 허리는 여기에요. 허리를 열고 골반에 두는 거예요. 골반. 골반뼈에 두시고. 예. 오른발을 저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오른발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른발을 먼저 사용하는 걸 할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골반에 두시고 예. 오른발을 뒤꿈치 낮게 할게요. 뒤꿈치. 따라 할게요. 뒤꿈치. 뒤꿈치. 두 번째 몸을 앞으로 보내면서 오른발이 발바닥에 땅에 딱 닿을게요. 예, 너무 좋아요. 이게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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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지금 왼, 오른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왼발은 도울 뿐이에요. 이러면서 발이 교차되고 나가면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발만 신경 쓰는 거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아 있나요? 뒤꿈치는 떨어져 있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는 아직 이걸 안 띄웠는데 예. 오른발에 제가 뭐가 다 있어요? 엄지발가락 예, 제자리 걷기는 몇 단계? 처음에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이에요. 다시 제자리 한 발만 하는 거예요. 오른발만 하고 왼발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도운다고 생각하세요. 오른발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발은 손은 골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면 내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아. 나는 오늘 손을 피셔야 되지만 괜찮으시면 되도록 골반에 두시고 예. 하나 하면 뒤꿈치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제자리,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예, 다시 자리.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다시 발바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왼발, 시작할게요.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다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잠깐 제가 다시 하면은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만 뒤로 보내면 돼요. 그렇죠? 다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다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예. 자세 푸시고요.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거기는 몇 단계? 걷기는? 3단계. 처음 어딜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걸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보면은 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지 않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걷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저희 걸을 때 제가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혹시 처음에 뒤꿈치가 안 닿고 이렇게 걷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건드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달았으면 이미 그분은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아작이 났을 거야. 다른 말치로. 왜냐면 그러면 계속 충격이 무릎을 보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단계 뒤꿈치를 뺀 걷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뒤꿈치가 땅에 닿게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요새 아파트에 가다 보면 지하철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층간 소음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망치발을 하지 마시고 깍치발을 해주세요. 또는 타인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슬레파를 신어주세요. 이웃을 위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아파트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거나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게 층간 소음 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하철도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걷지 마시고 이렇게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까치발은 이렇게 걸으면 건강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특별하게 내가 하루에 이 동작, 제가 말할 수 있는 뒤꿈치 닿는 이 동작, 이 동작에 우리는 살아갈 때 꼭 필요한데 내가 특별하게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만 걷는다 그러면은 예, 일단은 여러분 이도 이렇게 걷는 분들 있죠. 계속 누굴까요? 하이힐 신는 분들, 어머님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신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걷게 보면 뒤꿈치 닿기가 없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여성분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카운터에 많이 서 있던 분이거나 백화점 앞에 딱 안내를 입는 분이거나 분들은 많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하이힐을 많이 신거나 하지정맥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하지정맥류는 이 동작,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생긴 데서 생긴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계속 이 동작 또는 계속 이렇게 있어서 이 동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동작. 걸을 때 뒤꿈치 닿는. 이 동작이 걸어갈 때 이런 동작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비복부이라는 말을 장단지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 왜 이 동작을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만이 이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고 심장 됐다 수축을 하면서 펌프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동맥은 심장이 빵빵 싸져서 피가 돌지만 정맥은 이 끝에부터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게 혈관의 움직임으로 들어가요. 혈관의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우리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올라가 심장까지 가지만 이 밑에 있는 피가 돌아올 때 우리는 여기서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한번 쫙 짜줘야 돼. 그래서 한번 쫙쫙쫙 해야 되는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동작이 하루에 필요하다는 얘기야. 심장이 언제 움직일까요? 항상 움직이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까지는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야.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동맥보다 정맥에 피가 들어올 때 이 동작이 도와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요. 혈액순환이 멈추면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하늘과 천국을 향하여 봐야죠. 예. 계속 움직여줘야 돼 이거를. 근데 우리는 잘 걸을 때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게 우리 몸에도 좋고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특별하게 걷거나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꼭 뒤꿈치가 닿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시간을 안 갖는 거야. 어떤 시간? 뒤꿈치만 닿는 시간. 닿을 때 충분히 이거를 뒤꿈치만 닿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뒤가 쫙 펴지는데 이걸 빨리 넘기다 보면 어떻다? 뒤꿈치만 닿는 시간이 짧아져요. 아니면 거의 없거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한 이 혈액순환에 될 수 있는 그 순환은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항상 뒤꿈치만 닿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아셨죠?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거나 두 번째 여러분의 사용하는 근육이 이 걷기에
맞는 근육으로서 발달이 안 닿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습관이죠. 여기까지 다 걸어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손 내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는데 오른발만 신경 쓰고 할 거예요. 오른발만 한 발씩만 오른발만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만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다시 오른발만 신경 써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면은 뒤꿈치 발바닥 엄지 발가락인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신경 쓰세요. 내가 그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아셨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돌고 뒤돌게요. 뒤돌아서 뒤돌아서 반대발 할게요. 반대발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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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자리. 예. 제가 구호는 맞추지만 구령은 붙여주지만 자기 몸에 맞춰서 걸으시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꼭 이 나누세요. 걸을 때 우리가 신경 써서 나누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여러분이 나눠서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내가 오실 때는 오른발에만 신경을 쓰시고 돌아가실 때는 왼발에 신경을 쓰셔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 부위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걸으셔야 돼요. 아셨죠? 시작. 반대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로 바로. 제 구령에서 맞춰서 걸음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오른발만 쓰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제 구령에 맞춰서 셋 제 구령에 맞춰서 할게요. 제 구령에 맞춰서 다 제자리. 많은 분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제자리. 오른발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왼발은 걸을 뿐. 오른발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돌아서 반대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집중할게요. 많은 분들 잘 따라오고 있으나 간혹 가다 하나 둘 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 발짝 하나 둘 셋 걷는 게 아니라 하나 하면 뒤꿈치, 두 번째는 발바닥, 세 번째는 엄지 발가락을 신경을 한번 쓰고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신경을 안 쓰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가서 신경 안 쓰실 거잖아요. 지금은 신경 써야 나중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걷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이 시간만큼 이 동작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돌아서,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은 이걸 제가 띄엄띄엄 또는 이렇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했어. 둘을 하는데 막 움직여. 정신을 못 잡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발은 내가 그렇죠. 운동하는 발이겠지. 두 번째 단계니까. 오른발이 하나, 둘을 자꾸 움직여. 그러면 내가 다리의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동작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고 있는 거죠.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또는 근력이 떨어지면 내가 중심을 잘 못 잡는, 뭐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렇게서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에서 몇 명 흔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땀이 났어요.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낫겠지. 약간 지금 여기 약간 좀 온풍기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또는 부위는 어느 부위일까요? 종아리. 종아리도 많이 움직이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벅지, 발바닥,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관절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절 맞아요. 관절인데 어느 부분의 관절일까요? 골반, 무릎,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발목입니다. 물론, 골반은 발목의 발목의 움직임 따라 골반도 움직이고 이것도 해. 그런데 여기 있는 관절보다 여기 있는 관절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이거보다 이게 더 어때요? 넓겠죠. 얘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지만 얘는 여기서 이만큼을 움직여서 발목이 지금 사용하는 범위가 더 넓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발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걸을 때는 이렇게 해서 걷고 이렇게 해서 걸으면은 여기를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해한 동작은 하나, 둘, 셋 이 동작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인 부분이 발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목을 뭐 지탱하고 발목에 힘을 주고 발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하지만 뭐 여기 전결복이나 비복근이라든가 뭐 갈잡이 근육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분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내가 다쳐서 그렇지 않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쓰죠. 많이 사용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이 사용하면 이제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마모가 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해서 다치거나 또는 안 사용해서 거기가 굳어가는 거고 맞나요? 예.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제 마무리를 마저 할게요. 이제 다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딱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만 뒤로 보낼게요. 오른발만 한 발짝 반발짝 뒤로 보낼게요. 그럼 이 정도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제가 볼게요. 한 발짝 반발짝 이 정도 떨어져야 돼요. 너무 가까워서 트레칭이 안 돼요. 대부분 보니까 어머님들 대부분 한 발짝만 떨어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체중이 50% 있겠죠. 50%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다리로 체중을 보내면서 앉는 거야. 앉으면서 앞다리를 앞쪽 다리에 앞꿈치를 발가락 쪽을 들어주는데 그러면 살짝 무릎을 굽혀야 돼요. 근데 이 무릎이 아픈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이거를 깊게 앉지 말고 안 아플 정도만 굽으도록 할게요. 시선은 정면 보시고요. 예. 쭉 굽으세요.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무릎이 아프면 하지 마시고요. 무릎이 아픈 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들으셔야죠. 들으셔야 하고 뒤에 놓고 느낌이 뭐냐면
앞에 있는 다리가 쫙 당겨지는 느낌, 쫙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겨지시나요? 그러면 앞에 쪽 다리만 무릎을 굽히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뒤에 쪽 다리만 무릎 굽히는 거예요. 쭉 가능하면 손을 대서 이렇게 하지만 가능한 부분만 하세요. 가능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아버지께서 하실 때를 보는 건데 가능한 사람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능한 분만 하시라고요. 따라하지 마시고 하다가 안 돼 하지 마세요. 좋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운동은 자기 운동을 하는 거지 옆에 사람하고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모범된 답을 보여주지만 그 모범된 답이 여러분한테도 모범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이게 말하는데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 그럼 너무 올리지 마세요. 한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만. 왜냐 그 부분 무릎이 그 정도밖에 지탱을 못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예, 발 바꿔서 하겠습니다. 발 바꿔서. 발 바꿔서. 예, 똑같이. 한 발짝, 반 발짝. 그렇죠. 그 상태에서 쭉.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앉는 식으로. 시선은 정면. 이게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숙이면은 여기 저희 허리가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정면 쭉. 그리고 많이 내려가신 분은 정면을 보다가 이렇게 시선을 조금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나는 많이 안 숙였는데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허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시선은 무조건 정면. 정면 상태로 내려갈게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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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막 운동을 할 때 제가 먼저 말을 하면 동작을 하지 마시고 제 말이 뭔가를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고 이 시간에 온 거니까요. 무슨지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시선은 정면을 보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운동 마찬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의 기본은 뭐냐면 척추가 무조건 기립이 되어 있어야 돼. 척추가 기립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힘을 받고 몸을 안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다가 하자마자 훅 하면은 허리 망가져요, 여러분. 무조건 시선은 정면.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시선을 내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 조금씩 조금씩 따라 떨어지는 거야. 하고 이 정도면 이 정도만 보면 돼. 내가 제가 발끝을 잡으셨다고 숙여서 발끝을 보면 안 돼. 그 순간에 허리가 숙여지죠. 허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왔는데 다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예.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복습 차원을 얘기할게요. 걷기는 몇 단계? 처음에 어릴? 뒤꿈치. 두 번째? 세 번째? 엄지발가락. 그렇게만 이제 외우시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 이런 얘기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걸을 때 우리가 뒤꿈치 잡기로 했죠? 뒤꿈치 다리 컨택트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걸을 때 처음 닿는 부분이야. 그럼 마지막 단계는 엄지발가락을 얘기했는데 그 뭐냐? 엄지발가락 밀기로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 몸이 나갈 때 엄지발가락을 미는 힘으로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그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건 뒤꿈치, 발꿈치, 엄지발가락을 외우면 되는데 다만 이렇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그런 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걸을 때 원래 엄지발가락 밀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 동작은 안 할 거예요. 왜냐? 그건 고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느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우리가 걸을 때 닿는 건 뒤꿈치가 닿고 마지막에 띄어지는 바로 어디다? 엄지발가락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뭐 무슨 왜냐하면 막 걷다 보면은 뒤꿈치가 어떻고 발바닥이 어떻고 엄지발가락이 어떻다고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샥 지나가라는 얘기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강좌를 하지만 그런 걸 그게 중심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뒤꿈치가 닿았다가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이 띄어진다는 생각으로 걸으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